인간을 너무 많이 믿다가 부딪히는 게 맞네. 네, 맞습니다. 그죠? 목소리 크게 하셔. 최근에 사실 얼굴은 안 나와. 목소리 크게 하셔. 최근에 그것 때문에 아주 쑥스러워. 인간을 너무 믿다가 부딪히는 건 금전도 많이 손해봤어. 네. 왜 그랬어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그냥 믿었죠. 믿었는데 좀. 그때 상황은 그랬던 것 같아. 그냥. 그것 때문에 송설이 많은데 지금. 근데 돈복은 있어 본인이. 돈복은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싶다. 너무 믿었던 사람의 치 당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크게 달아. 요즘에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또 뭐 소송도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얼마나 당했어?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4천 이상. 4천? 아이고 한숨만 나고 죽겠네. 생일은? 9월 20일 음력. 9월 21일? 20? 생일은? 29월 20일 생.. 아 저기 성은? 안십니다. 안? 예. 아이고 죽고 싶다. 그 빚을 평생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갖고 있었는데 완납을 안 하고 갚아주고는 있는데 그냥 원래는 한 번에 다 들어야 되는데 그걸 매달 또 매달 또 연체를 시키면서 제 명의로 빌려준 거라는데 매달 그 날짜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지. 최근에 또 집 것도 아직 안 넣고 있고 선으로 몇백 넣어준 걸 갖고 이제 지금 제가 그거는 하고는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지금. 요즘에 또 연락을 안 받았어요. 지금 한 3, 4일 또. 그 사람이 몇 살이야? 젊어요. 83년생인가? 83년생? 네. 38? 네. 몸이 구해줬어? 이게 제가 미친놈이죠. 아는 동생이야? 네. 아이고, 참. 이렇게 더 준 생각도 못 했는데, 저 말고도 많이. 얘, 이 장난 아닌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 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 사람한테 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고 하고 댕겨 얘. 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댕기고. 이 사자 많이 들어갔는데? 얘 일부러 이 사자 많이 사기쳤는데 몰랐어? 다물어. 다 모르고 있었어? 예, 한두 명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빌려준 사람들은 비밀을 지켜주려고 가만히 있었고 얘기를 해주면 서로 안 빌려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도요? 형도 그랬어? 형까지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돌려쓰듯이 계속 빌리고 받는 이렇게 했던 거 같아. 왜 이게 계획적인데 이 사람? 얘 계획적으로 했어. 그렇다 오늘도 뭐 3, 4시에 전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경찰서 갔다 오고 고소도 안 된다고 해서 민사소송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도저히 받기 힘들어. 그래요. 믿는 쪽에 별도 찍겠네. 받기 힘들어. 뭐 이거 통장으로 돈 안 줬어요? 네, 통장. 줬죠. 통장으로 안 줬어? 통장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통장으로 돈 줬으면 그거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송할 때 그 입금 내역하고 같이 소송 걸어야지. 네. 소송 걸어야지만 그만한 돈. 근데 소송 걸어도 받기 힘들다 그래. 여러 사람이 이거 여러 사람이 다 소송 걸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사람 뭐 차든지 집이든지 그래도 그만한 조금 있는 걸로 빨리 압류시켜야 돼요. 그만한 그럼 못 찾아. 빨리 해봐야죠. 예, 빨리 서두르셔야 돼. 지금까지 너무 참고 그냥 기다려줬더니 안 되고. 안 돼요. 지금 그만한 이 사람 빨리 서두르셔야 돼. 안 서두르시면 그만한도 못 받으세요. 빨리 서두셔. 네. 다 압류시키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딴 데서도 돈 해서 빨리 해결을 하지. 아니면 못 받는다는 소리 나와.
이 사람 잘못하면 이 사람 떠버리면 손해가 없어요. 맨날 빌리고 있다. 아, 다 됐어요. 반만 해드리겠지. 쫙 다 됐어요. 다들 맨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네. 맨날 거짓말이야, 이 사람. 네. 차라리 지금 많은 분들에게 여러 사람 엮였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다 통일해서 고소하세요. 네. 그 아주 받아. 그럼 못 받아, 이 사람. 그런 줄만 하셔. 이거 봐줄 게 아니야. 못 받아. 아이고. 참,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해서 왔구만. 제일 답답하고 또 나이는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뭐 다른 데 이직 제의가 들어오면 해볼까 아니면 돈을 뭐 예를 들면 그 얘기 다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뭐 체인점이든 뭐 나 뭐 가게를 찾아보는 게 맞나. 맨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이는 건 별로 없고 이제 이제서야 조금 나갔던 걸 좀 정리하면서 그래도 올 것 같고 살아볼까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좀 쉽게 말하면 체인점 하시려면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 음식 장사든 올해 하지 마세요. 내년에 하세요. 하시려면 내년에 하셔야지 올해는 안 돼. 저는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했던 건데 계속 그러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이직 제의가 오면 지금 또 사실 혹하긴 하거든요. 요즘 이제 그냥 직장 나가세요. 아직까지는 직장 나가시는 게 나아. 다른 데 이직 제의가 들어와도 그냥 현재에서 네. 머무르고 있어야 되나요? 뭐 올해 중에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막 얘기는 좀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 관리 쪽에서 있는데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연봉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집 근처에 가까운 데서 편안하게 좀 안정적으로 해보자라고 지금 왔긴 했는데 뭐 운동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 운동 가르치는 지금 직업을 하신다고? 네. 그러면 겸해서 무슨 운동? 겸해서 수영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겸해서 하고 있죠. 이쪽이 좋아서 그냥 계속 놓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냥. 운동을 좋아하니까. 네. 그거하고 맞아. 어차피 팔자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거 앞으로 또 10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냐? 아니면 아파트도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주민시설인데 거기도 이제 그런 스포츠시설이 있어요. 네. 그 대단히 웬만하면 이제 큰 단지. 근데 이제 관리 팀장 같은 거를 제가 했었고 또 그런 쪽에 제의가 자꾸 들어와요, 사실. 근데 서울 쪽이랑 대도로 이 안에서 아니면 뭐 세종이든 가까운 데서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급적 떨어져 있기는 싫어서 원래 서울에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 제가 요 전 분야에서 똑같은 일이지만 좀 더 규모가 큰 대로 이직 제의가 좀 지금 같아서 좀 혹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맞는 일인데 또 다 계속 또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올해 본인이 이동수는 있어요. 이동수는 있는데 근데 또 조그만 데는 쓱 안 차. 네. 예,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조그만 데는 또 승이 안 차서 그러는데 어차피 큰데 또 어차피 가지 말려도 가 본인이 이게 욕심이 있어서 돈에 욕심이 있어서 큰애 제의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거기 가게 돼. 근데 가도 상관은 없어. 가도 상관은 없어요. 직업이 지금 하던 일에서는 거의 유사한 건데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규모가 큰 걸 욕심을 더 해보고 싶어요. 하세요. 근데 어차피 팔자에 그거야. 그 직업이 어쩔 수 없어. 다른 거는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본인이. 예. 오로지 그 하는 거지 왜 고수 그것만 저거 하는데 뭐. 그리고 이제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네. 본인은 팔자에 본인은 팔자에 돈 복은 많아. 근데 돈이 나가면 돈이 안 들어와. 절대 투자. 꺼주지도 마세요. 근데 단 귀가 얇어. 귀 절대 이 귀 덮으세요. 꺼주지도 마세요. 네, 맞습니다. 꺼주지도 마시고 투자도 하지 마세요. 절대. 왜 그랬어? 삐 빠지게 벌어갖고 그거 사천씩이나 날리고. 꾼인 거를 나중에 그게 아 이런 게 꾼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나중에 느낀 거 사기꾼인데 그걸 모르셨구나. 다 알아보고 내
주민번호만 있으면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고 이것들 다 알아보고 이제 딱 어디에 전환할 때까지 다 알아보고 와갖고 제가 제일 만만했었겠죠. 그러니까 귀 말씀하신 귀도 얇아 보였고 하니까 이제 제일 만만하게 표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귀도 얇고 좀 맨날 이렇게 들어오는 게 판단은 아닌데 좀 계속 단호하게 메모차기를 못 걷더라고요. 회사 보면. 뭐 인간 때문에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근데 이동수 있으세요? 근데 쟨 들어와서 가게 되니까 그냥 가세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작은 데는 눈에 또 본인이 안 차잖아. 네, 절대. 안 차.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이 직업 일을 하는 거 앞으로 10년은 더 하는데? 10년은 더 해. 10년은 더 하니까 괜찮아. 그거 뭐 인기도 많고만 뭘 그래. 인기도 많은데 뭘 저거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버르셔. 하고 싶은 대로 큰 대로 가시고 시간 버르셔. 그리고 사람만 조심해. 본인은 그게 약점이야. 사람만 조심하면 괜찮아. 말 한마디에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밖에 뭐 아래 후배들 좀 안 좋게 아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정리 먼저 해주십시오. 그럼 이 친구도 나중에 또 한때 뭐 1, 20, 3, 40만 원이지만 그래 가고 나서 절대 돈 꺼주지 마세요. 네. 그리고 단 절대 그 돈 관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 또 한 가지 있어. 본인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 응? 여자를 조심해야 돼. 내년에 여자 때문에 망신수가 있어요. 구설수가 있고 망신수도가 있어. 내년에 조심하세요. 또 여자가 꽃뱀이 와서 꼬리치는 게 있어. 꼬리쳐서 본인이 또 당해.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절대.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내년에 또 구설수에 망신수에 또 돈 나가. 그러니까 내년에 또 있어. 그거 조심하셔. 내년엔 더 해. 조심하면 제가 잡을 수는 있는 거죠. 네.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당하는 건 아, 내가 이런 말 들었지. 내가 조심해야지. 절대 사람이 먼저 여자가 이제 우연차 있게 이제 이렇게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가오고 막 친한 척하고 막 이제 선생님하고 막 코치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같이 점심을 먹어요. 뭐 이렇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막 선물 같은 거 사다 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선물 같은 거 받고 이제 근데 구서수 거기에 막 같이 개인적으로 먹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이제 좀 필드 쪽 활동하던 실기 쪽은 좀 손 내려놓고 이제 업무만 좀 하려고 해요. 이제 네. 욕심 좀 내서 네. 근데 자꾸 못마땅한 것도 같고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유 내가 하지 말하게 하고 말지 막 이런 스타일로 조금 원래 그랬던 스타일이라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자꾸 그게 못 버려지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너무 오지랖이 넓어. 오지랖 좀 줄여. 알았죠? 네. 오지랖 좀 줄이고 좀 저기를 하셔. 그러니까 그만 늙히시고 근데 이제 내년에 그게 좀 있어요. 내년에 여름박 시절 돌아올 때 이제 봄부터 시작이잖아. 봄에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3월달부터 시작될 거예요. 3월달, 3, 4월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때부터 구설수를 타는 게 5월달이에요. 5월달, 5, 6, 7, 8, 9. 9월달까지 아마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플 거예요. 그리고 금전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게 눈에 좀 섣뜻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망신수, 구설수가 있다고 그래. 돈도 나가고. 거기에 이제 휘말리하고 사장님이 거기에 폭 빠지거든. 그러니까 거기 조심하세요. 사장님은 내년에 그걸 조심하셔야 돼. 지금보다도 더 머리 아플 수도 있어. 어차피 이거야 후배 놈이 그게 돈 빌려간 거는 그냥 고발하면 그만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내 위치, 내 명예 뚝 떨어질 수가 있어. 그잖아요. 생각을 해보셔. 내 위치, 내 명예 뚝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용, 저걸 하지 마세요. 말씀 주신 이거 알고는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조심하세요. 그것만 내년은 고비 잘 넘기시면 괜찮습니다. 뭐 삼주 제가 뭐 앞으로 창호에 일을 하면서 더 안 좋은 시기라든가 뭐 이런 게 뭐 돌고 나가는 거. 와이프도 사실 또 같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좀 자주 싸우기도 하고. 와이프가 몇 살이에요? 동갑이에요. 동갑이? 예. 싸울 수밖에 없죠.
너는 너, 나는 너 각자 생활하지. 법원도 한 세 번 갔었어요. 에? 법원도 한 세 번 가고 처음에나. 뭐 공증도 받고. 너는 너, 나는 너 각자 생활이라니까 지금. 응? 그냥 편하게 사셔. 내가 봤을 땐 편하게 살아야 돼. 응? 서로가 인자는 서로 간섭하고 서로가 잡기는 틀렸어 이미. 틀렸으니까 그냥 서로가 각자 편하게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서로 하고 싶은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나. 부딪히면 서로 집안에 있으면 숨맥혀요. 숨맥히고 부딪히면 벌써 말만 하면 부딪혀. 숨맥혀. 그냥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해. 네. 편하게 사세요. 근데 외로워. 사장님도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 외로워 사실은. 근데 그걸 좀 와이프가 좀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줘. 좀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앙냥거려. 근데 그거는 사장님 남자 하기 나름이야 사실은. 맞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다독거리셔. 다독거리고 하나라도 관심을 주고 이렇게 좀 하셔. 이렇게 다독거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제가 그걸 못해요. 사장님이 너무 무뚝뚝해. 말을 안 해버리고 너무 무뚝하고 어쨌든 비교를 해보는 게 수가 있어. 사장님 미안한 말이지만 사장님이 좀 비교를 했다.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하는 게 있어. 그러지 마. 사장님이 물론 바깥에 나가서 쳐다보고 맨 보는 게 그거니까 좀 그런단 말이야. 그러지 마.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내 마누라가 이쁘다. 내 마누라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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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독거려 좀. 그러지 마. 아무리 싱싱하고 뻣뻣하지만 그러지 말고 좀 다독거려. 안 하려고 해. 맞는데 근데 아니잖아. 야, 자꾸 우리만 그러냐? 꼭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근데 서로 간에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뻣뻣하고 근데 또 사장님도 문제가 있어. 너무 좀 무뚝뚝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마누라는 그냥 뭐랄까 아기자기하고 다독거리고 저기 나긋나긋 그러니까 이게 좀 자상한 걸 좋아해.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상하고 이렇게 정답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장님은 똑똑하지 말도 없지. 그러지 마. 좀 이렇게 이뻐 이뻐 좀 자상하게 좀 해줘. 그럼 넘들어 지금 잘하면서 그러냐? 사장님 똑하면서 넘들어 지금 잘하잖아. 예 네, 맞습니다. 응. 해야지 형 들어가면 그게 안 돼. 잘하잖아. 남들어 지금 잘하면서 왜 내 말을 하지 못하는겨. 좀 해줘. 왜 그래. 그거는 사장님이 잘못이야. 맞습니다. 제대로 보신 것 같아. 그건 사장님이 잘못이야. 부부간에는 사장님이 잘못이야. 그거는. 그리고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돈 문제도 그래. 내 말을 하지는 못 맡기면서 어째 너무 해치는 돈을 꺼져 그렇게 당하냐? 고소해 얼른 가서.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가서 얼른 가서 고소하고 만원 아치 가서 당장 가서 오늘 가서 데리고 가서 갈비 먹든지 삼겹살 먹든지 가서 좀 가서 이뻐해 줘. 흔한 것도 못해요 진짜. 식사를.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네. 씨. 돈 4천만 원씩 날려가면서. 씨. 애들은 뭐 그냥 어디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천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으로 뭐 가거나 이직을 할 때 같이 움직이게 혹시나 있다면 웬만하면 안 움직이고 그러려고 하는데 근데 아마 식구들이라 있어서 제가 지방으로도 이사를 나가게 된다 혹시나 또 애들이 이제 너무 어릴 때 내려와서 이제 자리를 또 잡는 것 같아서 여섯이고 지금 60년형 97생이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은 괜찮아 토깔고서 애기들은 괜찮은데 마누라가 문제야 마누라가 18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그러고 있어 어? 지금 그러고 마음 먹고 있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그래도 애기 엄마가 있으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마음 놓고 댕기는 거야. 돈을 벌고.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도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가서 듣고 나서 저녁 한 끼라도 먹고 다독거려. 그 사장님이 가정 정치는 못한다. 바깥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뭔 말인지 알죠? 빵점짜리야. 가정에는 빵점짜리야. 바깥에 나가서는 잘하면서 어쩌 그러냐.
그래서 안 그래야 쟤한테 들어오면 그렇게 되더라고. 응. 그게 어쩔 수 없지. 너매 치는 넘 여자애 치 잘해봐야 소용없어. 내 마누라야 치, 내 식구야 치 잘해야 좋은 거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봐. 넘 저기 누구야 후배 저기 뭐 동생애 치 잘해주다가 돈 주워갖고 4천이나 날렸잖아. 그거 어떡할 거야? 그 마음고생, 이게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떡할 거야? 고소해 빨리. 썩어가요? 응, 속이 썩으라 뭉들어지잖아. 마누라, 마누라도 알아? 모르지? 그거 봐. 이혼지감이야, 마누라 알면. 씨, 진짜 내가 벌써 마누라 지금 팔딱 뛰고 이혼하자고 난리다. 그지? 응. 그 지금 마누라 몰래 그거 빌려주고 나서 지금 똥 싸고 있어, 지금. 지금 죽었어, 지금. 빨리 고소해, 얼렁. 소송해. 내가 봤을 때 얼른 소송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걔고 이동수 있으니까 큰디 이동해. 앞으로 제이 도우면. 응, 제이 한번 두고. 이상한 직업이면 상관이 없어. 응. 거기 가야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어. 그 돈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돈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채울 생각은 없는데 받아야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못 받거든. 못 받아. 포기해. 어떻게 받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선생님? 없어. 그럼 구슬에도 못 받아. 받는 방법 없어. 그럼 구슬에도 못 받아. 빨리 차업 붙인 거 나.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가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